오늘 복을 어저께 만장 올려서 복대 쪽으로 평복까지 했는데 오늘은 축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이랑 동일하게 괜찮은 확인 올렸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올려주고 확인시켜주고 너무 과하게는 아니더라도 저는 살짝 이렇게 서는 정도 어차피 타면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그거 안정이지. 이렇게 안장까지 잘 얹힌 다음에 무대를 잡아볼게요. 안장은 메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하진 않고 물론 심하게 하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기대 양보해서 그건 아니야라고 밝히시면 됩니다. 늘리지 않았으면 칭찬을 항상 실수해 주시고요. 눕는 거 아니야. 고개 특이해요. 뭘 주진 않았지만 입을 한번 만져봤어요. 다음에 자 똑똑똑 아직도 자 똑같이 걸어볼게요. 괜찮지 보고요. 굿. 복대는 지금 8칸이 좋았거든요. 이렇게 좋으니까 조금 단단해요. 고우 배즈 고르세요. 자, 한번 잘 가죠. 자, 천천히 안장을 채웠기 때문에 뭐 머리가 들어오거나 이게 중요하지만 일단은
자연스럽게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에 네, 신경을 좀 들을게요. 그리고 가만히 있고 안정아 역시 마음도 처음 배우는 거라서 살짝 갔어요. 다시 부분은 처음 배우는 거라서 좀 기다려주고 배려해줘야 돼. 나무잡이 감겨집니다. 머리가 떨어져 있고 이어폰이 떨어져 있죠. 많이 단련한 만큼 바로 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.
잡아. 끝. 굿. 이지. 살짝 등자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퉁퉁퉁 그냥 났는데도 한번 해보죠. 어이구, 아이네. 이걸로 오늘 보그 안장 올려서 속보까지 가는 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인사. 수고하셨습니다.